예,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본 한반도 오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이 시간에는요, 한미일 정상회담이 서둘서둘 지금 개최가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해외에서 바라보는 거는 어떤 시각이 있을까? 김원식 선생님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뭐, 이제, 추락이다라고, 사실 잔해 하나 발견된 거 없이 추락이라고 결론은 좀 내려져서 발표가 됐더라고요. 네, 호주 그렇습니다. 인근 바다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마 한국 시간 저희가 녹화하는 오늘이 25일이고 어제 밤 10시에 말레이시아 나지브 라작 총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는데 영국의 인공위성 그 전문업체가 인마스트라고 전문업체가 그러한 결론을 내렸다면서 어쨌든 말레이시아 정부가 남인도양 근처에 거기서 신호가 사라졌고 추락한 걸로 결론이 났다고 저는 사망했다고 일단 그렇게 공식 결론을 17일 만에, 실종된 지 17일 만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미스터리가 여러 가지가 남고 있는데, 첫 번째, 아직 잔해도 공식적으로 발견되지 않았고, 또한 잔해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블랙박스라고 하죠. 그, 오렌지색. 네. 그게 배터리도 얼마 안 남았고, 발견될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이 사고가 아주 미정류의 어떤 그 연구 미제 사건으로 빠질 가능성이 거의 농후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장 풀지 못하는 의문은 도대체 누가 왜 남중국해에서 3, 4시간 이상 그 인도양 중간까지 왜 몰고 갔는지 풀리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지금 한 17일간 취재하면서도 여러 가지 의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면 자살론인데 어떤 누구가 전부 다 자살을 했다는 건데 비행기를 가지고 굳이 그러면 3, 4시간까지 그렇게 인도양 그 중간까지 갈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는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지금 아주 그 미스터리로 빠지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정부가 오늘 공식적으로는 추락했다고 일단 결론은 내린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진짜 진실이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진실이 좀 밝혀질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한국의 칼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지금 뭐 수십 년씩이나도 밝혀지지 않고 있으니까요. 자, 집중 분석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한국 시각으로 아마 지금 그 한미일 정상회담이 헤이그에서 열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한국과 일본이 사실 일본의 자세 변화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을 갖게 됐습니다. 마치 정말 말로는 정말 엄청나게 격한 반응을 보여왔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그렇습니다. 근데 과거사 문제와 상관없이 또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입장을 갖고 진행을 했습니다. 저도 어제 그 일본 대사관 앞에 이것과 관련해서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다녀왔거든요. 네. 다녀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베 특보가 고노다만 재고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대놓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게 사실 일제의 식민지에 대한 감정이 여전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소설 형태로 기고를 언론에다 하신 걸 봤는데요. 네네. 예,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이 한미일 정상회담이 아마 미국의 그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칼럼을 쓰려고 했는데 칼럼보다는 아마 이렇게 좀 나름대로 핵심을 찌르는 어떤 소설 형태로 쓰는 게 어떠한 상황이 있었느냐는 걸좀더 이해하기 쉽게 돼서 픽션 형태로 쓴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미국이 가장 절박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좀왜 이렇게 얘네들이 윽박지르다시피 이걸 개최를 해야만 하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이 이제 세계 경찰로서의 국제적 지위가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는 거고, 미국은 의외로 이제 체면 형태를 중요시하는데 가장 도화선이 됐던 게 바로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약한 아시다시피 3, 4개월 전만 하더라도 친러시아 형태인 그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면서 네. 러시아로 망명하면서 이제 친서방, 친유럽 형태의 어떤 임시정부가 들어서면서 약간 친서방이 뭐 승리랄까 이렇게 했는데 그 사태가 급변하게 됐습니다. 크림반도에 원래 그 우크라이나가 이제 좀 약간 분열이 돼 있는 상태인데 네. 민족적인 크림반도가 자체 투표를 통해서 러시아로 합병을 하겠다고 했고 지금 오늘까지 법적인 절차 모든 절차가 끝나서 합병이 이미 완료됐습니다. 이러한 네. 상황에서 미국이 아무런 그할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조금 전에 G8이라고 이제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까지 해서 그 러시아를 떼내고 G7 회담을 이제 러시아를 추방했다. 그래서 네. 이제 소치에서 했던데 러시아 외무장관이 좀 전에 그 마음대로 하라고 그건 하나의 포럼일 뿐이다 하고 러시아는 지금 콧방귀도 안 뀌는 상태고 네. 실질적으로 미국이 이게 어떻게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없다 보니까 굉장히 약화됐으니까 오바마로서는 이번 그 회의가 정상화되면서 두 가지를 이루어야 됩니다. 첫째, 중국과 협상을 해야 되고 두 번째, 한미일과 반드시 협상을 해야 그나마 체면이라도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G7이 모였습니다. 좀 전에 모여서 러시아를 이제 탈락시키겠다고 지금 했고 조만간에 이제 아마 몇 시간 있다가 한미일 정상이 모이는 이유가 바로 구색 맞추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미일이 모여야 또 동맹이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아주 절박했다는 한 것이고 네. 이렇게 미국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실을 제가 픽션에 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단히 한국 정부가 들으면 섭하겠지만 외교부 관계자는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하더라도 앵커께서 자질을 하셨는데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일본이 지금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합의하고 나서 더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후 배반적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회담을 하게 된 경위입니다. 이제 네. 결론적으로는 약해지는 미국의 구색 맞추기 어떤 한미일 정상회담입니다. 쉽게 말해. 네, 줄 세우기죠. 나 아직도 이런 있어. 나내 주변에 아직도 이렇게 줄 세울 만한 나라들이 몇개 있어. 이러고서는 남아있는 동생들을 줄 세워서 보여주고 싶은 지금 이 회의에서 하고 있는 모습이 이런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직접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쓰면서 네. 제가 그 번역이 힘든 것만 원어를 이렇게 넣는데 그거는 제가 일부러 얼라인드를 해가지고 우리는 네네. 동맹국들을 같이 줄을 쓰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주려고 한미일 정상을 한다고 직접 뱉는 적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인터뷰 쓰면서. 그래서 제가 아주 표현이 네. 너무 기가 막혀서 기사에 네. 그대로 넣고 뭐미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 동맹들이 쫙 줄을 서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얼라인드라고 했어요. 네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줄 세우기다라고 얘기하는 미국보다 의아한 것은 줄 세우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줄에 가서 줄을 서는 정부가 더 신기하고 참 의아할 따름이고요. 자, 예상하신 대로 일본은 전혀 뭐 자세 변화 없고요. 오히려 다시 이전 태도로 그냥 당당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아베 특보가 그 고노다마와 관련해서 또 세게 이제 정상회담 사실 하루 이틀 남겨놓고 그런 얘기를 했던 거라서 오바마가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거든요. 한미일 정상회담을 분위기 맞춰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일본이 이렇게 나가는 것과 관련해서 정말 좀 당황했을 것 같고 또 한국 정부도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일 감정이 더 높아지고 이러면 정부가 정상회담 하는 게 빛이 안 나잖아요. 이런 그렇습니다. 상황인데 일본은 그냥 거침없이 자기 할 얘기 하면서 쭉 가면서 군국주의화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이번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 에서 이제 이게 한미일 군사동맹 이거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 이거야말로 이제 미국이 영원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좀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후의 전망 역시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죠? 그 정확하신 지적이십니다. 지금 네. 합의하고 나서 이틀 전이죠. 지금 이틀 전에 그 특보가 그또 고노다마를 발견되면 수정하겠다 했고,
또 부랴부랴 어제 또 관방장관이 또 그거 아니다고 왔다 갔다 하는 척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4월 초에 이제 그 역사 교과서 발표를 할 거고 다시 극우 성향을 드러낼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일본이 되느냐 하면은 요번 한미일 정상회담은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이익과 일본의 이익은 맞아떨어졌습니다. 즉 미국은 지금 모양새를 맞춰야 되고 첫 번째 가장 급했던 거, 두 번째 한미일 간의 삼각 군사 동맹입니다.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유 없이 MD 미사일 방어 정책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베 보수 정권은 기가 막히게 이 기회에 군사 대국화기를 갈겠다는 그 이권이 맞아떨어져갖고 나가는 것이고 여기에 지금 한국 정부는 솔직하게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외연적으로는 한일 과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비난하는 척 하지만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따라가는 그러한 행동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한미일 군사 삼각 동맹에 관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하고 싶고 어제 국방부나 이런 데서 계속 한미일 군사협정 MOU를 체결할 의지가 없다고 했지만 이거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조만간에 또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이 체결되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그러한 국제적인 상황입니다. 한미일 군사동맹 관련해서 뭐 한국의 생각은 사실상 워낙에도 중요치 않았고, 권한도 없으니까요. 예. 누가 이제 판을 짤 권한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리 문제인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기타 한반도 문제 좀더 보겠는데요.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제 한국 언론에서 뭐라고, 이게 청와대 발표이겠지만요. 한국 언론에서는 북핵 불용을 또 한중 정상이 확인했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 북핵 불용이라는 게 중국 쪽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북핵이라고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또 그랬을 것 같다라는 그냥 짐작이 되는데요.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시진핑 주석이 네. 박근혜 대통령 뭐 합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청와대가 그렇게 발표를 자꾸 하는 건데 신화통신이나 중국 외교부에서는 변한 거 입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중국 시진핑 주석이 만약에 뭐 북한만 빨리 비핵화해야 된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은 6자회담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끌고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이 그냥 북한에 압력 넣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조금 전에 뭐 연합뉴스 미국하고 중국이 정상회담을 했지만은 역시 6자회담 부분의 강론에 가서는 의견이 이게 틀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바마는 좀 전에 한중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분명히 노스코리아 비핵화를 주제가 된다고 미국과 한국은 노스코리아 비핵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합의 끝나고 난 다음에도 지금 의견이 맞지 않았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진핑이 만약에 박근혜하고 박근혜 대통령 만나서 그렇게 했다면은 왜 미국하고 의견이 불일치가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청와대의 어떤 그런 발표가 그 일방적으로 그냥 그렇게 한국 입장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한 가지 여기서 더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이번에 발표됐어요. 주권 방송을 통해서 처음 말씀드리는데 이때까지 박근혜 정부나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비핵화, 그다음에 절대 협의 못한다, 완전 폐기를 했는데 처음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그간 6자회담 수석 대표 간의 북핵 해결 논의에 진전이 많지 않았지만 앞으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보장이 있고 북핵 능력 고도화 차단이 보장된다면 대화 재개와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입장 변화를 처음으로 시사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북한이 고도화를 하지 않는다면 6자회담에 대한 옵션을 걸수 있다고 오히려 이게 이 부분이 오히려 처음으로 약간 한국에 변화된 문제고 중국이 지금 굉장히 한국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압박하고 있고 북한도 마찬가지로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 측의 국제 정치학적으로 볼 때는 이 부분이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약간 이 부분 하나 넣은 것 외에는 특별히 변화된 사항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저는 보면 대북 메시지나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는 약간 유화되고 약간 대화 중심으로 바뀐 듯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대국민 메시지는 자꾸 언론을 통제하고 국민들을 오히려 반복적이고 이런 시각을 더 돋구는 대로 자꾸 마사지가 된단 말이죠. 로이터통신이나 신화통신을 보고 한국의 연합뉴스 뭐 세계일보 이런 신문을 보면
이게 감히 뉘앙스가 180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까지 박근혜 정부는 하나도 바뀌고 있지 않고, 기조 연설에서도 북한 핵을 먼저 폐기해야 된다. 절대 불능해야 된다. 미국과 입장은 똑같죠. 네.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만 이렇게 이제 약간 의사보임 보인다고, 제가 생각할 땐 시진핑 주석이 강력하게 아마 요구를 했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렇게 협상 테이블에 또 나와야 된다고. 이게 한국으로 넘어오면 누차 강조드리지만, 시진핑 주석도 북핵 불능했다, 그다음에 절대 핵못 가지게 했다, 같이 압력을 넣고 있다, 또 하나는 중국 측의 방식으로 북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득을. 네. 마치 이거를 그냥 국민들이 읽으면은, 그럼 이렇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과 중국이 같은 입장으로서 북한을 압력을 넣고 있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육자다 간의 관계라는 것이. 그래서 네. 저도 그냥 뭐 이제는 뭐 거의 뭐 그냥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왜 한국 언론이 이렇게 하는지. 예. 자, 북이 최근에 이제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 발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막 30발, 스물 몇 발, 16발, 이런 뉴스가 지금 들려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외신에서도 좀 보도가 있나요? 뭐 약간 농담 형태로 그뭐 조그맣게 사거리를 조그맣게 쏘면은, 작게 쏘면은 또 이거는 유엔결의 위반이 아니고 많이 쏘면 네네. 위반인데, 공교롭게도 오늘 방금 전에 기사했는데 마리 하퍼 부대변인이 이번에 이틀간에 쏜 거는 또 유엔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또좀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사일이 아니고 로켓 추진체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한것 같은데, 어쨌든 미 국무부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오늘 네. 그 리동일 북한 유엔 그 대표부 차석 대사가 아마 그 유엔에서 일상적인 훈련이었다, 이건 일상적인 훈련이었고, 계속 미국이 압박을 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어떤 그 위협도 우리의 힘도 보여주겠다고 여러 가지 반론을 폈고, 뭐그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이라는데, 그거 제재, 유엔 제재 자체가 북한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반론을 편 그런 상황이고, 뭐이미 국무부가 지금 약간 횡설수설하는 이러한 지금 네. 상태로 봐요. 아마 조만간에 또 정리가 되겠죠. 그런데 우선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유엔 결의 1847항이 어떤 조항이 있냐면, 미사일 발사체로 추진되는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프로브 네. 미사일은 미사일 발사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오늘 국무부가 그 유엔 결의 위반이 아니다 했는데, 이 자체가 말장난입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네. 미사일 발사체는 어쨌든 이 단거리들, 소위 말해서 70km 뭐 이거는 각 나라에서 다 이게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하고, 200km, 300km, 이것도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항해 선폭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실험을 합니다. 그렇게 유엔 결의까지 나가는 수가 없습니다. 없고, 이제 이게 500km 넘어가면 상당히 이게 이제 좀 심각하겠죠. 일본을 타격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70km라면 서울을 다 타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결의 위반보다도 오히려 한국 입장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70km짜리가 더 겁나는 거죠. 만 킬로는 우리나라 지나가니까요. 그래서 오늘, 아니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미 국무부가 또 이건 또 유엔 결의 위반 아니라고 하고, 미 국방부도 횡설수설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또미 국방부 대변인도 그날 유엔 결의 위반이 아니고 우리는 이거 자주 봤다 했다가, 한국 정부가 아마 이렇게 반론을 펴고 비난을 하고,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자기 말을 또 번복하고, 그래서 네. 한 3일 있다가 한미가 합동으로 유엔결의 위반이라고 했는데, 오늘 또 어쨌든 미사일이 아니니까 마리 하퍼 부대변인이 유엔결의 위반이 아니다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이거 부끄러운 짓이죠. 왜냐하면은 그 70km짜리 그 이렇게 쏜다고 이렇게 뭐 그렇게 유엔결의까지 나갈 건 없는 거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이거 여담인데 배꼽을 잡고 지금 웃었는데, 한 2시간 전에 그모 매체에서 북한 지금 계속 쏘고 있으니까 아마 어제 아마 김민석 대변인이 아마 그 40년, 30년 노화된 미사일을 이제 처리하는 그런 네, 내용인데, 저도. 제목을 뭐라 했냐면, 북한 프로그 로켓 무더기 발사 봄맞이 창고 정리. 이렇게 기사를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 기사 제목을 보고 엄청나게 웃었는데, 물론 그러한 것도 있지만, 북한이 그렇게 창고 정리를 이렇게 미사일 갖고 할건 아니고요. 어제 공식적으로 밝게 됐지만, 대규모 합동 군사 연습을 했습니다. 지금 저 포항에서. 그 기간에 가지고 북한이 지금 무력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무력 시위를 그냥 뭐 창고 정리하는 거 하는 게 아니고, 북한이 제가 볼 때는 무력 시위적인 것도 있고, 기존 내기로 한 훈련은 아니에요. 훈련은 이제 그렇게 많이 쏠 필요는 없는데,
한미합동 군사 그 연습이나 군사 연습에 대한 그 전쟁 연습에 대한 어떤 시위 차원에서 굉장히 쏘고 있는 거고.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 한반도의 비극인데 정부나 국방부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이런 게 사실은 자꾸 위협하는데 왜 우리가 미국 중심의 사고방식에 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반도가 북한이 위협이 나면 이 77호가 정말 위협한 거죠. 그런데 한국 언론이든 한국 정부든 미국 정부는 어쩔 수 없는 거고 항상 400km, 500km, 1만 km 날아가는 걸전 세계가 대형 난리를 칩니다, 지금. 즉, 모든 이 군사적인 문제가 미국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네. 자, 미국 땅에 가닿지 않는 거면은 한국 국민들도 같이 숨 돌리게 하는 이런 그 체제가 분단 체제이고 미국 영향하에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미국 제 생각에는요, 미국이 이를 이렇게 막 벌려놨지 않습니까? 어쨌든 동북아에서도 한미일 군사 합동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되고, 이제 막 호주까지 끌어들여서도 해야 되고, 쌍용훈련이든 키 리졸브가 됐든, 을지 포커스 렌즈가 됐든, 이게 전부 다 대거 이제 병력을 동원해서 훈련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 자기 발목을 이제 잡아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서, 병력을 움직일 수, 이런 곳을 병력을 움직일 수 없는 판을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발뺄수 없는 그렇습니다. 여러 판을 만들어 놓고, 이게 예전처럼 미국이 힘이 세면 윈윈이다, 막 이러면서 몇 개의 전쟁도 치를 수 있다, 막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한 개의 전쟁도 정리를 못 하는 상황이라서, 근데 이게 한반도에서 군사훈련도 계속해야 되지, 발칸도 좀 들어가 보고 싶지만 안 되지, 중동에서도 좀 뭔가 정리하고 싶은데 안 되지, 이런 판 있지 않습니까? 다 발단국인데 뭔가 안 되는. 그리고 뭔가 필요해도 한쪽으로 군사력을 모을 수 없는 판을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저기 막 선을 그어놨으니까. 전 이게 결국은 미국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신 표현이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앵커뿐만 아니라 지금 언론인들, 그 다음에 한반도 전문가들이 그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고, 이제 오바마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는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994년에 부다페스트 합의를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전부 다 핵을 포기했는데, 어쨌든 러시아 쪽으로 가면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분열되는 사태를 보기 때문에, 북한은 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고,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과연 오바마가 이제 집권 말기가 돼가면서 한반도 문제에서, 한반도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뒤로 빠지는 그러한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 가장 기본은 뭐냐면, 지금 60년 넘어가는 정전협정을, 최소한 평화협정은 아니더라도, 미국과 북한 간의 종전협정을 만들면서, 오바마가 이 한반도 정책에 관해서 현실 인정 정책, 즉,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 이제 현실 인내 정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과연 올해에 나올 것인지 내년에 나올 것인지. 아니라면 앵커가 말씀했는데 계속 이렇게 군사 패권 전략을 해야 되는데 이제 미국은 이제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경제력도 그렇고 한반도에 계속 이렇게 자원을 투자할 만큼 한반도가 주는 그런 국제 정치학적 가치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부각하면서 이게 오바마 행정부가 아마 조만간에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군사 연습을 통한 군사적 시위 말고는 다른 어떤 것을 할수 없는 이런 상황에 빠진 한반도에서 평화롭게 그 퇴진하는 것. 이게 사실 미국이 택할 수 있는 가장 좀 쉬운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충고를 좀 하고 싶고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예, 계세요. 들어가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